동안 이제 같이 연기 생활을 하셨는데 이번 작품이 처음 만나신 거예요? 작품을 놓고 생각을 했을 때 가장 크게 존재하는 게 언니예요.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. 너무 이 작품에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컸어요. 그래서 사실은 첫 촬영을 정말 하는데 제가 심장이 너무 뛰어가지고 지금도 좀 뛰시는 것 같아요. 얼굴은 빨개지시는데 대사도 막 정말 어머 정말 우리 약간 정도로. 상기됐어요. 그랬던 첫 촬영이 저한테는 갑자기 울컥하고 아, 감동이 감동이 밀려오네요. 아, 비슷한 시기 SBS 드라마를 통해 데뷔한 두 배우 방송 주연? 네가? 내가? 한 작품에서 만난 건 처음이지만 25년 가까이 서로를 지켜봐 왔다는데요. 저는 소연 씨를 중학교 때 보다가 이제 뭐 서로 활동하다가 한참 네. 못 보다가 봤는데 똑같은 거예요. 그래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. 네. 아니 진짜 진심으로 무슨 언니야말로 똑같으세요. 중학교 때 그때도 이렇게 어른... 늙었었죠? 아니. 지금도 저 너무 아름다우시고 그때도 너무 아름다우셨고 정말 저희 서로 칭찬을 너무 높고 참으시고 진심이 느껴져요. 이번 작품이 미스터리 스릴러잖아요. 저희 드라마 이제 방송하고 보시면 첫 장면부터 스릴러예요. 조만간 여러분을 깜짝 놀라게 할 미스터리의 서막 딱점이 됐습니다. 평온했던 파티장이 한 사람의 추락으로 아수라장이 되는데요. 그 주인공은 다름 아닌 김소연 씨. 오, 저거 민준 엄마 아니야? 그리고 그녀가 떨어진 옥상에 홍윤아 씨가 서 있습니다. 그런데 그녀의 손엔 왜 이렇게 비밀지를 파헤치는 거예요? 오, 재밌겠네요. 벌써부터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이 장면을 찍기 위해 김소연 씨는 유난히 고생했다는데요. 이른 봄, 덜 풀린 날씨 속 진행된 수영장 씬. 더 뿌리셔야 돼. 물에 빠져도 미모는 여전하더라고요. 제가 그때 감기가 심하게 걸린 거예요. 그래서 코가 막힌 상태로 물에 들어가니까 코가 또 다 뚫리는 거예요. 그래서 덕분에 감기가 났어요. 감기가 다 날 정도로 네, 물을 많이 먹었어요. 그래도 재밌게 촬영했어요. 다 재밌어 하시는. 네, 저 아니 긍정 여왕. 그 긍정 여왕. 네, 네, 진짜. 그러니까 원래 소연 씨가 착한 거는 알았지만 어, 맞아요. 이렇게까지 네. 모든 게 긍정적일 수 있구나. 윤아 언니는 저렇게 좋으실 수가 있냐고. 김소연 씨가 하도 이렇게 건강하게 저렇게 돼야 되는데. 좀처럼 끝나지 않는 칭찬 릴레이. 너무 사랑스럽고. 아니 여기서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. 칭찬 전쟁은